다음은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우선 잘 만든 책과 내 인생 책,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은 다릅니다. 결국 내 삶, 나만의 기준이 중요해요. 앞에서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서 핵심을 파악할 때는 결국 객관적 메시지를 고민 많이 하지만 결국 내 삶으로 수용하는 읽기를 위해서는 나의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내면화 질문을 같이 하면 좋아요. 우선은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한 후에 내가 실천해 볼 만한 거, 내가 내 것으로 만들 만한 지식, 그리고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내 생각은 무엇일까, 나의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들어 보는 거, 창의적인 결과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계속 1인칭의 질문, 내면화 질문은 내 것으로 만드는 질문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책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뭐 리터러시 책 이런 문해력에 대한 거, 최근에 뭐 이런 AI 인공지능에 대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책을 읽고 나의 지식으로 습득하는 거, 모르는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실천을 해서 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어른의 대화법을 읽고 아 이렇게 대화를 해서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야겠다. 아, 기획의 보고서, 기획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내 건강 습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요소들을 뽑아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가치관에 대한 건데, 아, 편안한 게다 좋은 건 아니구나. 이 불편, 그 편안함 자체를 내가 극복했을 때 어떠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책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요즘 되게 불안의 시대 하고 있는데, 요즘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에서도 불안이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철학책을 읽고, 아, 내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그리고, 8단어라는 책을 읽고, 나를 이루는 8가지 키워드, 가치관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할 때, 아, 일하기 싫어라. 월요일, 월요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일을 할수 있을지. 그래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런 책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이제 책을 그래도 6권 이상 이렇게 내고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입장에서 결국은 어떠한 인풋이 있어요. 아, 책은 도끼다? 이 사람 책은 도끼라고 했는데 나한테 책은 뭘까? 내가 생각한 독서는 뭘까? 아, 난 책은 렌즈다. 그래서 북렌즈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바탕으로 첫 책을 내고 지금까지도 북렌즈 모임을 운영하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읽기 코칭 전문가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컨텐츠를 만든 예고요. 또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라는 책을 읽고 나서도 시작할까? 지금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맞는 문해라고 뭘까?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추가로 공부하고 그 도파민의 인류를 위한 문해력 수업은 무엇일까?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나름의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결국 창조적 영역이죠. 정리하면 결국 텍스트를 읽고 나서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봤을 때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가치관, 그리고 창조. 항상 이 3단계를 꼭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고 계속 내 인생과 이 문해력을 연결하기를 바랍니다.